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오랜만에 등장한 친구죠. 토종닭 튀김입니다. 아까 생방 때, 녹화 전에 보여드렸지만 두 마리를 오늘 사왔어요. 토종닭 두 마리를. 이만한 바켓에 꽉 채웠습니다. 네, 한 3분의 1 분량만 가져온 거예요. 3분의 1 분량만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다 못 먹습니다. 아, 그 다음에 골뱅이 무침 소면입니다. 골뱅이 무침 소면 지금 방금 제가 만들었고요. 요건 사온 거고 요건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오늘은 또 금요일이라 술 먹방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술안주용으로다가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비주얼샷 뭐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네, 비주얼샷은 오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무 이렇게 담아놨고요. 자, 치킨무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로는 어제 샀던 밀키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아, 제가 또 요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갈까. 베스트 BJ 신청했습니다. 제 홈페이지 가셔갖고 추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쇼군 후아님께서 빨리 좀 드시지. 왜? 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야. 내가 배고파서 안 되겠다. 내가 뭐 배고파서 안 되겠어. 어? 흐흐흐 리울리우님이 빨리 좀 먹어요 찍지. 아, 이 집이 이걸 잘해. 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부터. 아, 우리 프레이스가 초콜릿 지원 25개 5개 고맙다. 자, 소면을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담백하게 잘 만들었다. 소면을 또 빠돌이 새끼, 나가 이 새끼야. 자, 여러분 230분 가까이 시청 중이십니다.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25개만. 이게 닭다리 잘린 거야. 이 닭다리 위에 닭다리 봉이 있지 않습니까? 닭봉. 그게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단면이. 밑에야. 다리가 타종가 봐. 응? 아, 데빌루님 어서오세요. 봤어. 프레시아 봤어. 아, 내가 사실은 간장을 안 갖고 왔어요. 간장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녹화 중이니까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먹다가 술 먹을 거야. 나 요 식감 때문에 먹어.
짠. 어딜 가져와. 나는 닭은 딱 두 가지야. 중간 맛을 싫어해. 완전히 이렇게 쪼기다든가,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 말랑말랑하든가, 애중간한 건 싫어. 자, 블랙 좀 몇 마리 가도록 할게. 블랙 좀, 자, 블랙 좀 찾아보자. 저만밖에 없었구나. 뼈 클라스 봐. 뭐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토종닭 이거는 진짜 이건 향과 그 식감으로 먹는 거야. 그리고 이 튀김 맛이 그 진짜 진정 옛날 그 튀김 맛이야. 옛날 오래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튀김 맛. 야, 비엠아, 이게 오돌뼈로 보이냐? 이게 오돌뼈로 보여? 그래? 야, 이건 좀 딱딱하게 해서 먹는 것도 맛있어. 이거는 부들부들한 치킨이 아니야. 얼른 먹어봐. 간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건 산 거예요. 간장을 갖고 오고 싶은데 녹화 중이라. 일단 술 먹을 때 갖고 올게. 이거 모래네 어딘가에서 팔아요. 모래네. 이거는
이게 밥 먹을 때한 세네 조각만 있잖아요? 밥 반찬 끝이야. 간장 찍어 먹으면. 밥 반찬이 필요 없어. 161은 뭐야? 떴어. 네, 녹화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치킨이라고 하면 되게 부드러운 부위거든? 한 20번 씹어 넘어가. 내가 이게 맛이 없으면, 이거 한 마리에 25,000원씩 해가지고, 차 끌고 찜질방까지 가갖고 사오겠어? 어? 문자 오면? 이거 지금 3분의 1도 안 돼. 내가 사온 거에. 두 마리 샀는데, 두 마리 5만원. 일주일 먹으려고. 온 가족. 우리 가족들은, 이거 사오잖아. 여기다가, 간장 찍어서 김치에다가 먹어요. 찜질방 사장님이 들어오는 날 나한테 문자를 줘. 나뿐만 아니라 이거 사먹는 사람들한테 문자가 와. 가지고 온다고. 이거 들어오는 날 아다리 맞으면 살 수 있지. 별미지. 튀겨져 있는 거를 거기서 튀겨서 30, 40마리, 50마리씩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팔어. 며칠에 한 번인지는 몰라. 연락 오는 거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와. 본인이 서울 나갈 일 있을 때 가서 사오는 거야. 육질이요. 그냥 질긴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맞아. 근데 아마 이 양념 맛이랑 특이한 식감 맛에 먹긴 할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매니아야. 매니아층들은 사족을 못 써. 없어 못 먹지.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본전 모래네. 모래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 토종닭을 잡아서 튀긴대. 그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보고 있어요? 난 19분 걸면 나갔다 못 들어와. 19분 걸면 방에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한테 치킨 시켜달래. 이게 귀엽냐?
젠더야. 닭집 이름이 없다니까? 닭집 이름이 없어. 야, 근데 왜 네 계정으로 안 들어왔어, 첸더야? 첸더 왜 네 계정으로 안 들어왔어, 근데? 술 먹을 거야. 이거 한 잔만 더 먹고 술 먹을 거야. 이거? 이거 한 조각이면 소주 한 병 먹는다, 안주로 먹으면. 아, 다리 하나 뜯는데? 내가 다리 원래 세 입이면 먹잖아. 다리 하나 뜯는데 미치겠다.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그냥 먹는 거는 그냥 그래. 솔직히.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쌀밥이랑 찰떡궁합이야. 쌀밥이랑 찰떡궁합이야, 여러분. 어떤 놈을 막점으로 갈까? 날개는 술안주로 먹고, 요 놈으로 갑시다, 요 놈으로. 요 놈으로. 갈비뼈, 그 바깥살, 부드러운 살. 기름이 많네. 기름을 좀 걷어내야겠다. 야, 지방이 이렇게 나오네. 토종닭은 무슨 돼지비계 나오듯이. 무슨 기름이 돼지비계 나오시듯이 나오냐. 아니, 똑같아. 그때는 화질이 좀 흐렸잖아. 그때는 화질이 좀 흐렸어. 간장 그냥 찍지 말지 뭐.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네, 58회. 자,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